오늘 이제 할게. 금일간의 신축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겁재가 정인을 달고 왔습니다. 보통 천간으로 비견하고 겁재가 오면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자, 쟁재와 쟁관이라고 해서요. 재를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관을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천간으로 오는 비견 겁재는요, 기본적인 게 경쟁이에요, 경쟁. 나눠 먹어야 돼요. 혼자서 내가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간의 비견겁재를 내 사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겁재를 끌어들여서 내가 하는 거랑 이렇게 합일시키는 동기화를 이뤄내서 끌어들여서 내가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겁재 때문에 겁재한테 활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천간의 비견이나 겁재가 오는 운들은요, 사람들 때문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고요. 만약에 사주 내에 비견 겁재가 없는 사람이라면요, 자기는 원튼 원하지 않든 경쟁이라던가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생기는 사건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 겁재가 그냥 온 겁재가 아니에요. 뭐예요? 정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왔죠. 정인이라고 하는 자격, 문서, 그리고 정당성, 허가증 이럴까요? 면허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겁재가 그냥 와서 쟁재하겠다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고 와서 이제 경쟁에 놓이게 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운인 거예요. 경금한테는요, 오랜만에 긴장을 유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금 입장에서는 무면허인데 얘는 면허를 가지고 왔잖아요. 보통 이런 겁재 운에 노출이 돼서 경쟁이 붙어야 재를 얻기도 하고요, 관을 얻어서 승진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쟁재, 쟁관 이러면 무조건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쟁재가 되어 있어야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쟁관이 있어야 내가 남들하고 비교가 되어서 승진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비견 겁재가 왔다는 것은요, 비교된다라는 거예요, 비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교가 된다. 그러면은 사주에 애초에 비견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도 뭔가 나를 상대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와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도 하겠죠. 내가 만약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인데 비겁이 있다 이러면은 부모님이 항상 나를 형제랑 비교하는 거예요. 네 형은 그렇게 잘한데 넌왜그 모양이냐. 이거 다 비겁이 있는 사람들이 듣는 말이에요. 비겁이 없으면요, 그런 얘기조차 안 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교 의식, 경쟁 의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제가 요즘 학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학생 때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에서 무조건 짓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요즘에 태어나는 애들은 비겁이 많다는 얘기를 한 10년 전에 이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경쟁 시대다. 그래서 비겁이 많은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니까요. 그런 건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노출돼서 이런 경쟁이 붙게 되는 거고요.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겁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겁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겁재한테 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사주 오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부터 봐야 될까? 인성 발달한 경진 경술 일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일주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축술이 형 되어 있죠? 형 되어 있고, 인성이 혼잡되어 있죠? 자, 인성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겁재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겁재도 헷갈려 해요. 편인에도 근을 하고, 편인의 술 중에 신금이 있어요. 정인에도 술 중에 신금이 있다 보니까 겁재 입장에서는 편인도 끌어쓰고 정인도 끌어쓰고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될지 헷갈리고 갈등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 겁재는 양인적 성향을 띠게 돼요. 양인인 겁재와 그냥 겁재가 있는데, 그냥 겁재는 그래도 통제할 수 있고, 그 쟁재라던가 쟁관이라고 하는 그런 뺏고 뺏기는 것에 대한 전투력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양인으로 발현이 되면요, 그런 거에 대한 전투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은 경술 일주는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이 양인의 효과가 극대화 되겠다. 얘가 미쳐 날뛸 수 있겠다. 쟁재 쟁관을 격렬하게 하겠다. 자, 그리고 더큰 것은 얘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겁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이에요, 형. 자, 그래서 이런 겁재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관재를 불러온다라고 합니다. 관재. 쟁재하고 쟁관하는 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관재수까지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겁재랑 만약에
쟁재한다. 쟁재라고 해서 재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해결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관! 관에 가서 해결해야 되니까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제예요.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겁재가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겁재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이 왕하면 돼요. 금이 왕하면은 그래도 경술일주한테 조금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겠죠. 왜? 이 결국엔 토가 왕해서 이 인성의 문제가 인성이라는 문서의 문제예요. 이 문서가 얘는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서로의 주장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문서가 혼잡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지로는 이제 목 같은 게 와서 목급 토를 하면 되고요. 혹은 금이 와서 금이 이제 설기를 해내면 돼요. 대신에 경금 입장에서 이게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금보다는 신금 같은 게 이렇게 지지 있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유금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금이 설기를 해내니까 신금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소송이 붙어도 신금이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천간으로는 수 또는 화가 있으면 되는데 화도 병화 같은 거 말고요. 이런 거는 병신 합해서 얘가 정관으로 끌어다가 쓰잖아요. 정화가, 술 중에 정화가 나와 있다면은 경금 입장에서 진행이 된다. 혹은 수도 임수를 써야 경금 입장에서 동기화해요. 겁재를 끌어들여서 합의를 해요. 그래서 관제수가 붙더라도 수가 왕한 사람은 합의를 한다. 계수 같은 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 신금 입장에서 합의가 되는 거예요. 축중 계수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술일주는 내년에 겁재가 미쳐 날뛸 것이다. 관제를 불러오는 강력한 놈이 왔다. 지지로 금이나 목이 강하면 되겠다. 천간의 목은 틀림없는 쟁재로 연결이 돼요. 네, 쟁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조금 전보다 디테일하게 하죠. 지금까지 기다려온 금수일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경진일주 인성이 혼잡됐고요. 편인은 얘는 자격이고요. 여기는 전문성이에요. 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격은 없을 수 있어요. 반면에 이 겁재는 자격을 갖추고 왔죠, 나한테. 물론 이 축토가 이 겁재한테는 전문성이에요. 비교되는 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성이 혼잡이 되고 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보통은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갈등하는 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형이 붙어서 겁재가 이렇게 양인화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한 내면적 갈등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성이 혼잡이 된 거예요. 인성이 혼잡이 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남이 하고 있는 거랑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경진일주가 저처럼 역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자기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든 상대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든 어떠한 식으로든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갈등을 만들어내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이잖아요. 이건 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업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는 운이다. 정신적인 갈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은 똑같아요. 해결 방법은 지지로 금이나 목이 왕하면 돼요. 금이 왕하면은 인성을 설계하니까 내면적 갈등이 정리가 되고 결국엔 결론을 내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좋은 운으로 쓸 수 있어요. 금이 강하게 되면은 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이들을 목극토해서 소토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대입을 해서 해결하겠다. 금목만 강하면 돼요. 지지로 만약에 천간에 뭐 목이 있는 사주가 이런 운이 오면은 이거는 쟁재로 그냥 바로 연결이 돼요. 쟁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천간에 목이 있는 것보다는요 강한 수가 있는 것이 좋다. 경금일간은 신축년에 수가 왕하면은 이건 겁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연결이 돼요. 겁재가 쟁재 쟁관하러 왔다가도 내 사주의 식상이라는 수를 보고 이 동기화를 일으켜대요. 동기. 겁재는 이질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나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식상이라는 거예요. 신축일주 입장에서는 쟁재하러 왔는데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을 것들이. 그래서 천간으로 수가 있으면은 보통은 이제 쟁재하러 왔다가 같이 이렇게 뭔가 협업하는 형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진일주는 경술일주에 비해서 그런 관제수가 크지 않겠다. 내면적 갈등으로 끝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천간에 화라도 강하면 좋아요. 화가 강하면은 겁재를 부려먹는 거예요. 부려먹을 수 있을 정도의 관,
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지에 이런 인성 혼잡이 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천간에 이런 수화를 봐서 겁재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요. 화가 어설프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화가 어설프게 있으면은 힘들어요, 내년은. 그래서 뭐 진행되는 사건 사고는 크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호일주를 보죠. 자, 이것을 보고 경호일주를 보고 정관이 정인을 만났으니까 아이고 관인상생 되네. 아주 좋은 운이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관인상생 되니까 좋다고. 그게 오행에 기초하지 않은 십성의 해석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 말 그대로 관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운이 왔으니까 관인상생되니까 관이 보호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축이 무슨 짓을 한다고요? 오화를 설계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관은 자기 입장에선 별로 끌려가고 싶지 않아도 축토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 콧뚜레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오화 입장에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설기가 되는 거예요. 화생토가 화가 생하는 토가 아니라 토가 설계해내는 화예요. 그래서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은 관인상생이 아니다. 오히려 관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겁재가 뭘 한다고요? 쟁재와 쟁관을 한다. 여기는 쟁관이라고요. 쟁관. 내 관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겁재가 정인을 가지고 왔잖아요. 야, 너 그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 위치,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겁재가. 겁재가 이 관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관직을 박탈당하기 좋은 운이지 관인상생에서 관이 보호되는 운이 아닌 거예요. 겁재가 인성을 대동하고 경쟁하죠. 경쟁합니다. 내년에 관에 대한 경쟁이 붙어요, 경호일주는. 자, 그러면은 이 화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승진 누락이죠? 승진 누락입니다. 승진 누락. 자, 경호일주가 사주에 만약에 비겁이 없다 이러면은 남들하고 비교된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사주에 비겁이 없는 분들은 내가 노출이 돼서 남들하고 비교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겁재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관을 놓고 경쟁하니까 얘가 와서 설계해 가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와서 시비를 걸어요. 겁재가 의구심을 품는 거죠. 경호일주 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능력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자리 너한테 안 어울리는데 내가 그 자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시비를 걸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쟁되고 얘가 더 잘난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이제 상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으로 대체를 하겠죠. 그래서 승진해서 밀리는 그런 운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운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내가 사수잖아요. 사수 신입 직원 이렇게 가르치다가 뺏기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예요. 부사수한테 뺏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하는 좋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지지에서는 목이 있어서 목생화 해주면 돼요. 목생화 해주면은 버티죠. 버티게 되죠. 오화가 끌려 들어가도 화란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는 재잖아요. 재생관으로 보호했으니까 뭐예요? 처세를 잘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경호일주가 목이 있어서 목생화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처세를 잘해서 관을 뺏기지 않겠다. 오히려 비교돼서 처음에는 위기예요. 당연히 위기가 오죠. 근데 극복을 하죠. 목이 있으니까. 처세를 잘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될 게 없고요. 문제가 생기는 건 똑같아요. 얘는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임목하고 묘목을 비교하면 되는데 임목은 목생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충분히 극복해낸다. 묘목은 목생화를 잘 못하죠. 왕지이기도 하고 승목이기도 하고 얘들이 이미 습이 발생을 했는데 또 거기에 습이 가중됐잖아요. 그래서 극복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는데 그래도 견뎌내요. 어쨌든 목이기 때문에 관을 유지하는 정도는 돼요. 만약에 이러한 화가 설기되는 거에 대한 보호가 안 돼 있다면 내년은 승진 누락된다. 경쟁에서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설프게 화가 있는 명들은요, 내년이 조금 치명적이죠. 뭐 앞에 해온 일주들을 보더라도. 경호일주는 쟁관 예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원진 관계도 있고 겁재 때문에 일어난 거기도 하고 이게 관이지만 뭐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명예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 내 사주에 목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잇목이 있는 친구랑 악수라도 열심히 하세요. 스킨십이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경호일주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관에 대한 문제를 일정 부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화는 관에 대한 문제니까 얘는 쟁재 아니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쟁재가 표면화 되기 위해선 천간에 갑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쟁재가 확실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경인일주를 보실 때는요, 일단 갑목이 투관되는지 투관되지 않았는지 갑을목이 나왔는지 아닌지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불목이 나와 있으면은 틀림없는 쟁제가 일어나죠. 자, 근데 이게 쟁제가 조금 심각해질 수 있는 게 법제 입장에서는 정인을 달고 왔기 때문에요. 이거 그거예요. 마치 그 국세청에서 들어온 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소유, 현재 소유한 재에 대한 확인이 들어오는 거죠. 신축년에 경인일주는 확인 들어온다. 검증된다. 네가 만약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은 정당하게 번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겠다. 의외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정인을 달고 왔기 때문에요. 그 지출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건 이제 현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 임목은 경인일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 안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에너지를 밖으로 꺼내서 잘 쓰는 사람이에요. 나가려고 하는데 이 축토에 의해서 임목이 나가는 에너지가 붙들리죠. 붙들립니다. 만약에 이 운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에 문서가 붙어서 공인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야, 너, 네가 가진 거 인정해줄게. 부정이면은 겁재가 와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경인일주는 내년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놨는데도 내 거라고 와서 우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뺏길 수 있어요. 특히 정인을 대동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진행되는 게 특징이고요. 축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게 특징이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금목에 대한 갈등이니까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화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키 포인트가 돼요. 수나 화가 왕 하면 괜찮아요. 어차피 주장하는 건 똑같아도요. 수화가 왕하게 되면요. 갑자기 수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주장하러 왔다가 생제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협력을 한다고요. 수가 왕하면은. 아니면 화가 왕하면은.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관으로 가면은 내가 이길 수 있겠죠. 아무리 정인으로 와도 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겠어요? 관이라고 하는 법정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고요. 경인일주. 그래서 수나 화가 왕하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대운에서라도 수나 화가 와 있어야겠죠. 자,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사건 사고의 진행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아마 양력으로 기축월부터 일어날 거예요. 기축월이 내년 1월이죠.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경인일주 이성적인 문제 조심해야겠다. 축인이잖아요. 얘들이 또 암합을 해요. 암합을 하기 때문에 그 겁재가 와서 쟁제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원래 나랑 결혼해야 됐을 사람이야 이러면서 온 거랑 똑같아요. 연애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은 연애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천간에 목이 있으면은 틀림없이 사건 사고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자일주를 하겠습니다. 상관하고 정인이 상관 패인 됐죠? 상관하고 정인이 있다고 다 상관 패인이 아니라요. 상관을 쓸수 있어야 상관 패인이란 용어를 써요. 상관을 쓸수 없게 만드는 정인도 있겠죠. 자, 상관을 쓸수 없게 만드는 정인이라면요. 파료 상관이라고 합니다. 파료 상관 되면은 목숨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자, 어쨌든 상관 패인인데 이게 육합으로 들어왔어요. 자수 중심으로 축토가 붙은 거예요. 자수는 이미 얘는 알곡화되어 있어요. 알곡화되어 있고 압축이 되어 있어요. 자, 상관이 압축되어 있으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딱 한마디만 하죠. 만약에 갑오가 상관이라면은 이 오화는 알이 아니잖아요. 압축된 게 아니라 가장 크게 펼쳐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갑오일주는 똑같이 일지 상관이라도요. 말이 많아요. 말이 너무 많고 장황하게 늘어뜨려서 설명을 해요. 딱 한마디면 되는 걸 갖다가 10마디 하는 게 갑오일주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경자일주의 능력은 10마디 해야 될 거를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심플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근데 축토가 왔으니까 압축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더 압축을 하죠.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로 얘기하자면은 R집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다가 한번더 압축을 한게이 축토가 붙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요. 압축을 한두번 정도 한 상태에서 유통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면은 압축을 한번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걸어 잠근다던가 하는 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죠. 그런 역할을 축토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상관은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봐야 되는데, 겁재를 지원하는 상관이 될수 있다. 왜냐면은 이 정인이 와서 상관을 쓸모 있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상관 입장에서는 얘가 관인 거예요, 관. 관이 있어야 쓰일 거 아니에요. 나를 극하는 것은 관이다. 자수 입장에서는 겁재가 와서 상관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죠. 경자일주가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기관에서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겁재가 정인 달고 와서 끌고 가니까 와서 여기 와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당할 수 있다고요. 자, 경자일주가 그냥 영업을 잘해요. 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격증이 없네? 겁재가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통과하고 자격증은 있는데 말을 잘 못해서 영업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담 실장으로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면허가 있는데 그런 영업은 다른 사람들이 실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운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상관을 쓰는 거에 자격을 얻는 거예요. 또는 상관에 정인의 검증이 붙어요. 그래서 경자일주는 어떤 식으로든지 검증되는 형태, 다른 사람이 와서 확인하는 형태의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검증 결과가 안 좋다 이러면 상관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폐업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인이 국가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부정적인 구조라면은 오히려 폐업해야 된다,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사주에서 긍정적으로 쓰고 싶다면요, 금이 왕하면 돼요. 금이 왕한 조건이라면은 축토가 자수를 붙드는 거를 토생금해서 설기에서 금생수까지 연결하죠. 그러면은 오히려 정인의 검증이 긍정적인 결과로 가는 거예요. 자격을 만들거나 정인의 검증을 받아들이게 되죠. 금이 왕하면은 상관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라서요. 그거를 구할 수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금이나 목만 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수화는 따로 이렇게 수가 왕해도 괜찮고요. 금이 왕해도 괜찮고 목이 왕해도 괜찮다. 화는 글쎄요. 화를 여기에다가 붙일 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지지에서 목으로 잘 설계하고 있는지, 금이 강해서 토를 잘 끌어들이는지, 수가 왕해서 토극수 하는 것을 잘 극복하는지 이 조건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다 해결 방법들이 있어요. 뭐 운이 겁재가 뭐 정인 달고 와서 처음에 뭐 시작할 때 굉장히 막안 좋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시작을 했어도 결국에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인자가 있습니다. 네, 그게 없는 경우에 이제 조금 운이 좀 힘든 운이 되는 거고요. 자, 경신일주면은 일지의 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어떤 운이 들어오더라도요, 내가 주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할때 가장 안 오는 손님들이 일지 비견들이에요. 일지 비견들은 잘 오지 않아요. 왜? 이런 사주 팔자에 휘둘리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걸 애초에 신뢰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의지로 극복. 그러니까 이거는 일지 비견들은 자기 의지가 강하다. 자기 의지가 강하지만은 운에서 어쨌든 들어왔죠. 정인이 겁재를 가지고, 겁재가 정인을 가지고 들어왔죠. 어떻게든 사건 사고는 일어난다고요. 자, 사건 사고는 일어났는데 경신일주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게 결국에는 겁재를 이거 비견을 쓰던 사람이 비견을 근기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는 겁재가 온 거예요. 심지어 겁재가 약하지도 않아요. 인성 축토를 달고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이질적이잖아요. 이질적이다. 만약에 경신일주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일지 비견이니까 가족같이 회사를 운영하겠죠. 직원이지만 그냥 형 이렇게 때때로 형이라고도 하고 동생이라고도 하고 친구처럼도 하고 비견 일지 비견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살짝살짝 건드려가면서 이렇게 해요. 자, 근데 겁재가 들어오니까 이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에 이상한 놈이 들어와서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깽판을 치는 겁재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겁재를 얼마만큼 잘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수화가 발달해 있으면은 겁재를 끌어들여서 잘 활용한다. 수화가 없다면 큰일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간에 목이 있어서 쟁제를 하더라도요, 이미 쟁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겁재 때문에 쟁제에 대한 전투력이 더 세질 뿐이에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크지 않아요. 그냥 맨날 내가 하던 건데 겁재 때문에 하던 걸더 열심히 해야 되는 운에 불과하고요. 결국엔 겁재를 이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아니냐는 수나 화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개수가 있다 그러면은 겁재 편에 맞춰주면서 이렇게 내 편으로 끌어들일 거고요.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내 사람으로 확 땡기겠죠. 아니면은 화가 강하다면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들 거고요. 화가 약한 경우라면은 통제가 안 되죠. 화가 약한 경우에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사주에 금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런 신축년이 왔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화가 부실하게 어설프게 약하게 있을수록요, 쟁제가 굉장히 커지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신일주가 아무리 자기 의지가 강하고 뭐 어떤 운이 와도 극복하려고 해도요, 이런 운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사주에서 어떤 게 왕하게 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신일주를 정리하자면요, 결국에는 아 경신일주네, 경금일간들을 정리하자면요, 겁재가
겁재가 왔다. 겁재라는 겁재의 겁이 겁탈한다는 소리잖아요. 뺏는다, 뺏긴다. 혹은 내가 빼앗아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이질적인 지금까지 만나던 전혀 다른 사람이 왔는데 와서 승지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실력과 자격을 대동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게 축토가 정인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자격이지만요. 그 사람 입장에선 편인이잖아요. 실력까지 겸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건드리고 확인하고 그런 검증하고 노출시키고 이런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간 겁재운은 틀림없는 노출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 거를 잘 하고 있던 사람이라도요. 경쟁이 붙게 되고 노출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심적으로 힘든 운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은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붙고 활용을 해야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주에 비겁이 오잖아요? 그러면 재관에 대한 봉양이 떨어진단 말이죠. 왜 떨어지느냐?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을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은행에 돈을 끌어오든 어떤 식으로든지 겁재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 돈도 사실은 우리들 돈이잖아요. 우리가 저축한 걸 갖다가 자기들이 우리한테 다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겁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주식을 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벌고 얘는 잃는 거잖아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비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승진도 마찬가지. 만약에 비겁이 없다면은 꼭 연차를 다 채워야지 승진되는 거예요. 4년 꼭 채워야 대리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노출이 되게 되면은 특진할 수 있어요. 특진. 1계급 특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노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겁이 없는 경금이라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쟁재를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쟁재를 나쁘게만 보지 마라. 쟁재를 하고 쟁관을 해야 다른 사람보다 더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신금을 할 차례인데 신금도 경금하고 똑같아요.